여러분 안녕하세요. 두더지개미입니다. 오늘은 8월 22일 일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오전 8시 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위치는 충주의 천등산 휴게소라는 곳이에요. 바야흐로 무한 경쟁 시대, 수많은 경쟁 속에 최초와 최고를 갈망하는 DNA가 내재되어 있는 우리,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두더지개미의 최초 최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가장 높은 산들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지만 그 반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은 산은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그 궁금증을 해결해 보기 위해 경북 울진 그리고 전북 부안 두 군데로 직접 한번 가보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해발 2,009m짜리 산이 있다는 경북 울진에 가볼 생각인데요. 어떻게 생겼을지 정말 궁금하고요. 거리가 머니까 지금 빨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생각을 해보니 가장 낮은 산이란 개념에 대해서 생소하실 것 같아요. 가는 길에 부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산 높이의 랭킹은 어떻게 하셨나요? 네,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전국에 산이 약 7천여 개가 있다고 하는데 GPS 측량을 통해서 높이를 측정해 놓은 것을 파일로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이 자료를 뒤져서 낮은 산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울진에 있다는 2.9m 산은 정말 낮은데 그걸 산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어떤 지점을 산이라고 부르는 기준은 각 지자체와 주민들이 그곳을 예전부터 산이나 봉으로 불러왔으면 그렇게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시간은 오전 11시 20분 정도 됐고요. 울산 굴미봉 근처에 있는 황씨 시조재단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원래 중국이 고향이었던 황씨 성을 가진 선조님께서 이곳에 자리를 잡은 것을 기리는 곳인데요. 지금은 예쁘게 꾸며놓아서 이렇게 일반인들도 구경을 할 수 있나 봐요. 잘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정보와 네이버 지도에 의하면 해발 2.9m라는 이 굴미봉은 여기에서 북쪽에 위치한 이 소나무숲 안쪽에 위치해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아무도 굴미봉을 정확하게 찍어 놓으신 적이 없어서 어딘지 알아볼 수 없을 것도 같아서 난감해요. 네, 조금 용기 내서 이렇게 안쪽으로 좀 가려고 하다 보니까 굴미봉은 잘 보이지 않고 이 굴미봉으로 향하는 숲이 너무 우거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한번 자동차로 한 바퀴 그 근처 도로를 좀 돌아보면서 굴미봉이랑 비슷하게 생긴 데가 어디인지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그 유일한 증거가 굴미봉을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시대의 화가 겸재정선 선조님의 이 월송정도라는 그림인데요. 이걸로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단 이 주변 도로들을 자동차로 좀 돌아보면서 굴미봉으로 더 잘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전에 있던 장소에서 굴미봉이 있다는 곳 주변을 이렇게 돌면서 혹시 비슷한 곳이 있는가 한번 찾아봤었는데요. 있습니다. 진짜 신기한 게 그림이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다만 이렇게 나무로 우거져 있어가지고 굴미봉까지는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소나무숲으로 지나왔었으면 정말 헬게이트가 펼쳐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굴미봉은 저기 보이세요? 딱 정말 소나무숲 사이로 저렇게 봉우리가 딱 한 개 올라가 있네요. 와, 진짜 겸재정선 선조님의 그림과 비슷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예전에도 이런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겠죠. 정말 위로 올라가서 보고 싶은데 정말 아쉽네요. 아, 보면은 정말 옛 그림에도 나올 정도로 존재감이 있었던 곳인데 여러모로 아쉬운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나무를 땡감으로 많이 썼기 때문에 이 굴미봉이 더 두드러지게 보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광지로 개발했다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쉬워요.
뭐 어쨌든 아쉽지만 이렇게 해발 2.9m 굴미봉을 이렇게 가까이서 봤고요. 온 김에 이곳이 동해바다랑 엄청 가깝기 때문에 잠시 동해바다를 보고 두 번째로 낮은 산이 있다는 전북 부안으로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도 봤다는 것에 만족하자. 얼른 익어서 맛있는 밥이 되렴. 네, 여기는 끝없는 논이 펼쳐진 전북 부안 개화면이라는 곳이고요. 저는 울진에서 5시간이나 차를 몰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낮다고 알려져 있는 이 조봉산에 드디어 도착하였습니다. 여기가 4.3m, 4.3m짜리 산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울진에서도 들었던 생각인데 이 높이의 산이 산이라니 웃기기도 하면서 신기하기도 하면서 또 귀엽기도 하네요. 여기 전체가 원래는 섬이었다고 해요. 바다 위에 여기만 톡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여기를 섬이라고 불렀었는데 60~70년대 간척 사업으로 땅이 전부 다 메워지면서 지금의 풍경을 갖췄다고 합니다. 그때 타 지역의 수재민 등이 정부 정책으로 이주를 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간척된 땅에 소금이 너무 많아서 농사 짓기가 힘들었지만 여러 해를 거치면서 곡창지대로 탈바꿈 되었다고 해요. 그럼 이 산을 정복하러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 거미줄 보소. 와. 네, 접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6시 20분 정도 되고요. 저는 좀 더 운전해서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라고 알려져 있는 새방금 방조제 휴게소로 왔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도 최초 최고는 참을 수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낮은 산 두 개를 동시에 정복한 사람이 되었는데요. 산이라고 하면은 높은 것만 생각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낮은 산들도 제가 보기에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인터넷 자료로가 아니라 그 산들을 직접 눈으로 봐서 정말 좋았고요. 시청자 여러분께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드린 것도 뿌듯한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즐거웠고 또 이런 특이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최초 최고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